감사합니다. 발언할 때는 이제 가운데 오시고 이제 발언할 때는 안 들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이제 안 들고 계신 분도 주시면 됩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우선도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1시 시작이니까 3분 뒤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취재 준비가 좀 되신 것 같아서 아직 11시가 안 됐지만 2분 좀 일찍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고조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돌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 공공돌봄이 절실합니다. 이 주제를 갖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의 현재 위기입니다. 최근의 내용만 말씀드려도 공공돌봄의 보루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조례 폐지안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비법 노트를 내놓았습니다. 최근의 상황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계하고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봄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주제로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안을 발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언으로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협의회 의장이신 윤남용 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언론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양경규 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협의회 의장 윤남용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사상 유례 없는 저출산율 0.6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파괴, 지금의 한국의 돌봄사회를 표현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재난 시기를 복기해 보면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돌봄 노동자들의 헌신적 노동은 더욱 그 가치를 표출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코로나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공공의 안녕을 바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건립된 사회서비스원마저 이제 재벌과 권력에 약한 정치인들이 없애려 하며 이를 시작으로 돌봄사회를 더욱더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꺼져가려 하는 돌봄사회를 공공성이라는 불씨로 되살리려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전달체계를 제대로 도입해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광역, 기초, 지자체에 맞는 통합 돌봄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공성에 기반한 돌봄사회를 위해 사회서비스 영리화를 중단하고 민간금융자본의 진입을 규제하며 공급기관에 대한 자격을 철저히 관리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이, 어르신, 장애인을 케어하는 모든 사회서비스에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셋째,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도 행복합니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 조건, 임금, 처우 개선과 건강권을 지키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바우처 시스템, 시급제, 초단시간 노동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제, 정규직화, 산재해방, 건강할 권리 등등의 보장을 위한 돌봄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제대로 더욱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성에 기반한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의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확대, 강화하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공신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성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이번 총선투쟁 돌입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발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의정기간이지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오늘 기자에게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이번 총선을 놓고 특별히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총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여성노동으로 여성들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값싼 노동, 그 다음에 무급노동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3월 7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여성차별임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복지체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생 초고령화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돌봄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고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국가적 과제로 해야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예전만 못해서 이제 2%, 3% 혹은 1%대를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도 필요하고 새로운 영역의 공공서비스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돌봄노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돌봄, 노인돌봄, 환자와 장애인돌봄까지 누구든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공적 시스템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돌봄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과 그리고 공공운수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모아진 의지를, 돌봄 노동자의 뜻을 함께 모아서 입법 활동과 현장에서의 의지가 함께 모이는 그런 노력들을 이번 총선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노동과 관련된 주요한 총선 요구안들을 이미 작성하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운수노조의 돌봄노동에 대한 요구까지 함께 묶어서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 조차 3년 뒤에 요양보호사 전체 필요인력의 10%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장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이 원하는 일터는 어떤 곳인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 분회장, 최현애 분회장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량원 분회장 최현애입니다.
저의 하루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하루 일상을 돌보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 곁에서 어르신의 몸짓 하나에도 세심한 관찰을 하며 일상 대화를 나누며 어르신의 입가에 웃음을 짓게 만들며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음에서 원활하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약 복용, 배변 케어, 식사 수발까지 저희들의 손이 안 가면 어르신들의 일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요양보호사 일은 어르신과의 감정을 나누며 케어하는 일이라 일의 내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르신과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무 환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 어르신 체위 변경을 하고 목욕 시 어르신을 이동할 때 모든 힘을 써야 하는 육체 노동으로 손목, 테니스 엘보,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 관절 마디마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내일을 위해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와 한방침으로 몸을 다스리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쉴 권리가 있나요?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나요? 요양보호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쉬고 싶어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가라고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병가가 며칠인지 모르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아파서 쉬면, 내가 연차휴가를 가면 내 자리에 동료가 대체를 하기 때문에 동료에게 노동 강도를 전가하는 것 같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력 기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 요양원 인력 기준이 2.3대 1이라고 하지만 교대 근무자들은 10명의 어르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 2.5대 1의 인력 기준이어도 내년까지는 수가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현재 인력 기준은 공고에 불과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래서 2026년까지 2.1대 1까지 가는 동안 요양보호사들은 지쳐서 골병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요양보호사가 케어해야 할 어르신이 증가할 때 요양보호사들의 안전상태는 무방비 상태로 일하다 보면 아프면 그만두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 의무 상황으로 요양원은 무조건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 역할은 낙상 방지 등 어르신 케어를 돕는 역할이기보다는 오히려 돌봄 노동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케어는 소심한 케어, 감정을 배제하는 케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케어는 돌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현장에서 적극적인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보호자들의 무료한 요구와 컴플레인으로 인해 운영진과 보호자들의 갈등으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일이라도 CCTV를 열람하려는 보호자들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심적 책임감과 부담감은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시설 종사자 등은 한 명의 어르신이 아닌 여러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기 때문에 결핵, 옴 등 전염병에 노출되어 감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에 감염되어도 산재 처리하는 것이 아닌 자비로 치료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입소 시에 입소자들의 철저한 몸 상태 확인도 필요합니다. 시설의 생활실에는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필히 감염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좋은 돌봄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 내일의 나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인력 기준을 즉시 개선해 주십시오. 현장에서의 무시, 노동자로서 존중받지 못함은 결국 돌봄 노동자가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좋은 돌봄은 돌봄 노동자들의 좋은 노동 조건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돌봄 공공성 강화라,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네, 최연애 부회장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14일인데요. 거의 보름 뒤인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열악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현실이 많이 바뀔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갖고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최준영 부지부장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 최준영입니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는 여전히 헌신과 희생의 굴레에 놓여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과중한 노동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쫓겨나야 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아프면 쉴 권리도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비정규직으로 차별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 불안에 내몰린 채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를 명시하지 않은 법과 지침으로 위탁법인이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게 사회복지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부조리의 원인은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사회복지 시설의 민영화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민영화가 가져온 저임금 구조는 청년 노동자가 사회복지 시설에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 비리와 인권 침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공익신고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근로감독의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가 현장을 떠난다면 국민의 삶과 권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져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로서 정치가 권력이 이해 다툼의 장으로 변질된 상황은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포용복지, 약자복지 등 이름만 바꾸어 추진되는 시혜적이고 잔여적 복지는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빈곤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대 자본에 투자하여 이윤을 보장하고 경쟁을 심화하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대신 누구나 필요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나서는 모든 이들이 부디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복지를 강화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된 모든 돌봄 노동자분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예,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은 서로 상충되는 의제가 아닌 돌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의제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양경 의원님과 저희 공공운수노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